그래서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에서는 뭐라고 해요? 들어가는 게이트 번호가 몇 번인가요? 게이트 넘버. 게이트 번호가 몇 번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로로 뭐라고 해요? 예맥비아 베루 센트 고다르나. 예맥비아 베루 센트 고다르나. 예맥비아 베루 센트 고다르나. 맥비아라는 거는 들어가는 거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베르라는 거는 베르라는 건 문이라는 거고 센트 고다르나라는 거는 몇 번. 고다르는 숫자죠. 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맥비아 베루 예맥비아 베루 센트 고다르나. 그리고 가지 예미가뜰 바레라 예투가노 예미가뜰 라우라고 하면 더 정확합니다. 가지 예미가뜰라우 바레라 예투가노 예투가노 아니면 가지가 예테가나뇨 바레라 예투가노 예투가노 어디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환승은 어디에서 하나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맥비아베루 센트 고다르나우 가지 예미가뜰라우 바레라 예투가노 아니면 가지가 예타가나뇨 예타가나뇨 베레라 예투가르나 예투가르나. 그리고 더 뭐 필요해요? 우리 공항에서 도착하면 돈도 그거 해야 되죠. 환전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 있는 거 질문하는 거죠. 그거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예베르미니 자리 예투가르나 예베르미니 자리 예투가르나 베르미니 자리. 베르라는 거는 돈이죠. 돈이라는 거고 메네자리라는 거는 환전, 환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베르 메네자리 예투가르나우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 못하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설명했어요. 어디 어디라고. 근데 우리 이해 못하면 뭐라고 해요? 알갑바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 못하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라는 거죠. 알갑바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해 못했어요 이라는 뜻입니다. 알갑바님. 알르 갑바님. 근데 갑통냐를 이해하다라고 말하면 말하고 싶으면 갑통냐이라고 하면 됩니다. 갑통냐를 갑통냐이라고 하면 되고 이해 못하면 알갑바님 갑통냐를 자 갑통냐를 하면 이해했어요 이라는 뜻이고 알갑바님 하면 이해 못했습니다 이라는 뜻입니다.